그래서 오늘은 달고나 만들어 볼 건데 어렸을 때 달고나 많이 먹어보셨어요 혹시? 먹었죠. 달고나는 주로 성인층들이 좀 먹고요. 초등학교 때 수유초등학교 알아요? 수유초등학교? 수미 수유초등학교 가면요 수유초등학교 알아요? 수유초등학교? 수미 수미? 순환고 하... 이게 달고나랑 어떤 관련이 있나요? 근데 달고나는 저 같은 경우가 어떤 느낌이냐면 부유했어요.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다녀요. 아 사립이었어요? 네 사립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고요.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다 말씀드리면 바이올린 배웠고요. 오. 아이스 스케이트 배웠고요. 근데 진짜로 제가 아 이거 그 제가 TMI지만 하나 제가 얘기를 할게요. 네. 제가 진짜 이거 콘텐츠로 하려고 하거든요. 왜? 그 초등학교 때 제 첫사랑이 있어요. 네. 그 친구를 진짜 너무 찾고 싶어요. 숭이 초등학교. 네. 오. 진짜 너무 찾고 싶어요. 진짜 가슴 절절해요. 진짜 이게 찐이에요. 초등학교 첫 사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랑 짝꿍이었어. 저랑 맨날 손잡고. 오. 초등학교 때 그랬던 친구인데 이름 궁지. 궁지. 성이 궁지. 어 그래서 기억하는데. 궁지. 제 친구들. 아니 네. 친구 두 분을 왜 찾고 싶어요? 친구 두 명도 나랑 너무 친했던 친구인데 딱 초등학생이니까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. 연락이 쭉 끊겼습니다. 뭐 졸업앨범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졸업앨범. 이메일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다. 중간에 전화를 가서 제가 전화를 가고 연락이 끊겼어요. 정말 아쉽지. 아 진짜 너무 열받아요. 엄마한테 내가 전화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럽다고 이제 더 이상 너는 사립초등학교에 다닐 수 없다. 어차피 우리가 넌 내놨으니 너네 형만 공부시키고 넌 놀아라. 3학년 때부터요? 진짜 아시는 분 있으면 제발 연락주세요. 93년도 내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. 아 진짜? 내가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긴데요 인스타 페이스북 다 뒤져봤어요. 구글링을 못지게 났어요. 9300인지 1993인지 진짜 별짓 했는데 못 찾았어요. 이 기회를 찾아서 찾을 수 있겠네. 전 진짜 이걸 진짜 너무 찾고 싶어요. 만약에 해외에 계시면 어떡해요? 해외로 가야지. 갈 거예요? 진짜 갈 의향이 있어요. 우와. 왜냐면 그 너무 그때 그게 그리워요. 그러니까 걔가 뭐 이쁘고 뭐 그랬던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. 저랑 짝꿍이었어요. 저랑 초등학교 둘이 손을 잡고 다녔단 말이에요. 근데 그랬던 게 너무 그 몇 학년 때? 한 2학년 3학년? 너무 가슴이 아파. 미칠 것 같아. 만약에 아신 분 있으면 진짜 저 인스타 DM으로 좀 연락을 좀 주시면 진짜로 제가 새로운 크리에이터로 영입하는 거 같아요. 아 무슨 크리에이터로 영입. 걔네들은 엄청난 부채집 애들이야. 아 모르지 지금 어떤지. 그래서 크리에이터로 영입해. 아니라고. 컨텐츠를 안 만들 테니까 일단 아 진짜 너무 너무 보고 싶어요. 너무 보고 싶어요. 군지 제발요 부탁드립니다. 아 권기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. 제 실명 권기준이에요. 권기준. 특징 하나 말해주세요. 초등학교 3학년 때. 초등학교 때 제가 10번이었어요. 그리고 1학년 1반이었어요. 야. 이경실 선생님. 오 이 정도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만약에 주변에 미지가 있어요. 친구가 뭐 아는 오빠. 네. 주변인 뭐 아는 오빠야. 혹은 네. 뭐 친구야. 혹 만약 그러면 권기준 혹시 아니야? 권기동이 아니에요. 권기준 혹시 아니야? 23년생. 편지 없어요? 뭐 김지 씨한테. 김지 씨한테 제가 할게요. 내가 너를 존댓말 해야 돼? 반말해야 돼? 친근하게. 친근하게. 너의 목소리. 내가 너를 찾으려고 내가 진짜 별짓 다 구글링 내가 진짜 내 뭐 비밀번호 찾을 때도 그지까 그지 아니 욕은 또 하면 안 돼. 아,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. 연락 안 해 연락 안 해. 네, 제가 또 내 뭐 비밀번호 게임 비밀번호 찾을 때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. 근데 내가 진짜 너를 찾으려고 정말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내가 했었거든? 내가 이 분기별로 한 번씩 너에 대한 그리움이 찾아와. 그래서 분기 한 번씩 내가 구글링을 해. 인스타? 뭐 페이스북? 안 나와. 내가 심지어 공들한테 그 후사 없는 X들한테 친추도 걸어갖고 아 진짜? 메시지도 보낸 적이 있어. 와. 혹시 승희초 나오셨냐? 네, 네. 혹시 주사일까? 그래서 그 꼭 혹시 너가 이걸 보고 있다면 꼭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. 지야.